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일을 하고 뷰티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찾아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거의 다 공통된 질문이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피부 타입이었어요. 정말 제대로 된내 피부 타입을 찾지 못하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나의 베이스를 찾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제일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피부부터 성분 공부까지 하면서 영상으로 정말 올바르고 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내 피부를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피부를 케어, 솔루션하는 제안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품 추천까지 해보려고 해요. 정말 긴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피부 타입이 많을 거예요. 건성, 지성, 민감성, 예민성, 복합성, 트러블, 수부지까지 이 많은 피부 타입 중에서 나의 피부 타입은 뭘까? 라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홈케어로 가장 먼저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모공입니다. 민낯으로 모공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T존과 그리고 양쪽 옆에 있는 나비존입니다. T존과 나비존에 모공이 동그랗게 또는 가로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지성 피부에 가깝다는 뜻이고요. 저는 모공이 잘 보이지 않고 블랙헤드처럼 촘촘하게 박혀 있을 뿐이에요. 라면 건성 피부에 조금 더 가까울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피부 타입이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저는 정상 피부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제가 정상적인 피부를 많이 못 만나봤는데 환경 호르몬이나 그리고 워낙 미세먼지 그리고 자외선의 노출이 많다 보니까 정상 피부보다는 건성이나 지성 둘 중에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피부 타입을 나눴으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로 나눠볼까요? 그 외에 언니 저는 복합성이에요, 민감성이에요, 트러블이에요, 수부지예요 라고 하는 피부들은요. 제가 뒤에 영상에서 왜 그런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성 피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메이크업을 하거나 제가 케어를 했을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피부가 바로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예민한 피부인데요. 제가 방금 예민하다고 했었잖아요. 지성 피부는 쉽게 말해 예민한 피부로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언니, 저는 예민한 피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피부를 잘못 관리를 해서 예민한 피부로 변질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유분감이 금방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행동이 뭘까요? 바로 유분감을 제거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하겠죠. 패드로 닦아주거나 필링을 사용하거나 클렌징 오일로 닦아주거나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사람마다 피부 두께가 다른데요. 내가 갖고 있는 피부 두께보다 과하게 유분감을 제거하다 보면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각질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피부로 변화가 되냐면요. 예민한 피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언니, 그럼 저는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예요 라고 하는 피부는요. 원래는 약간의 지성 피부거나 유분감이 올라오는 피부였는데요. 유분감을 너무 과하게 닦아내다 보니까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하고 유분기를 닦아냈을 때 과연 유분기만 닦아냈을까요? 유분감을 닦아내면서 반드시 수분감도 닦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지성 피부는 가뜩이나 수분에 비해서 유분감이 많은데 유분감을 닦아내면서 수분감도 같이 닦아냈어요? 그러면 무슨 피부가 될까요?
정답! 바로 수부지 피부가 됩니다. 수부지 피부 뭘까요? 수분 부족형 지성이죠. 그 피부가 왜 나올까요? 유분감 닦아내면서 수분감 과하게 닦아내서 나오는 피부가 바로 수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성 피부고요. 그 지성 피부에서 나올 수 있는 피부 타입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성 피부 중에서는 좁쌀 여드름, 홍조, 붉은기, 수부지 타입 예민한 피부가 많은 이유가 이 지성 피부를 유분감을 너무 많이 닦아내거나 각질을 너무 많이 제거시키거나 관리를 살짝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인데요. 사실 건성 피부는 말 그대로 건조한 거예요. 피부에 수분감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건성이지만 유분감은 많아요 라는 사람들은요, 거의 약간 유전의 영향이 큰데요. 저도 살짝은 유전의 영향이 있어요. 제가 약간 건조한 편이지만 유분감은 살짝 있는 편인데요. 그 피지선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런데요. 이 피지선은 대부분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전의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솔루션 제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성 피부 정말 관리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특히 예민한 피부 수부지로 많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분감이 많이 올라온다고 클렌징 워터로 닦아주고 클렌징 폼으로 사용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패드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바로 발생이 되는 게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클렌징 단계를 가장 최소화 해주는 게 좋고요. 지성 피부는 유분감이 많다 보니까 약산성 클렌징으로 바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약산성 클렌징으로 사용을 해주는 걸 가장 첫 번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리베나이 리무버 사용하지 말까요? 아니요, 리베나이 리무버 사용을 해도 돼요. 대신 정말 딱 필요한 부위에만 쓰는 거,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유분감 없는 제품은 쓰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특히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요, 아, 나는 유분감이 많으니까 유분감 있는 제품 절대 안 써, 나는 오로지 수분감 있는 제품만 쓸 거야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신체가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수분감 있는 제품만 바르다 보면 우리 피부에서 얘가 유분기 있는 거 안 바르네? 피부에 유분막이 없네? 내가 더 활성화시켜야지 하고 피부가 계속 유분을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밤에는 유수분 밸런싱 크림 제품, 유수분 밸런싱을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가볍게 발라주고요. 아침에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수분 그리고 히알루론산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는 패드의 중요성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죠. 이 패드로 피부를 닦아줘야지 기본적인 스킨을 정말 100%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 5.5 pH를 갖고 있는 약산성 패드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수분감이 많이 들어있는 히알루론산 제품 선택해 주거나 재생에 좋은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본 제품들은 마지막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건성 타입인데요. 건성 타입도 약간 수부지랑은 비슷해요. 이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용해 줘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분감을 정말 쫀쫀하게 끌어당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건성 피부라면 히알루론산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유수분 밸런싱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알맞게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제품 추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제품을 가볍게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지성 피부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클렌징 5.5 pH를 맞춰주는 약산성 제품들인데요. 닥터자르트의 더마 클리어 마이크로 약산성 폼이에요. 저는 복합성의 건성인데도 꾸준히 약산성 클렌징 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이 클렌징 폼은 제가 지금 2통째 사용을 할 정도고 예전에 영상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고 세정력도 좋아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 꽤 사용을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벨라몬스터의 스트레스 아웃 솔루션 폼인데요. 이 클렌징 폼은 지성보다는 건성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 있는 당근씨 오일이 보습에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지성보다는 건성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클렌징 폼 또한 약산성 클렌징 폼이라서 유수분 밸런싱 맞춰주기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이 클렌징 폼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같이 선물로 드렸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클렌징 폼이거든요. 건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정말 만족할 겁니다. 에뛰드하우스의 순정 약산성 6.5 휩 클렌저입니다. 앞에 소개했었던 클렌저보다 훨씬 더 가벼운 타입의 텍스처고요. 얘는 대체적으로 아침 세안용으로 추천을 드려요. 훨씬 더 피부에게 자극이 덜 갈 것 같아서 이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이 패드는 더샘 더마플랭 그린 트러블 패드입니다. 이 패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5.5 pH 약산성 패드입니다. 만약에 지성 피부라면 각질 케어 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패드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벨라몬스터의 당근 패드예요. 건성 피부라고 해서 예민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드도 수분감이 많고 자극이 덜한 제품 사용해줘야 되는데요. 이 당근 패드가 안에 병풀 추출물이 있거든요. 제가 병풀 추출물을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선 병풀 추출물 자체가 상처난 피부에 진정과 재생을 해주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당근씨 오일이 보습에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근 패드는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제품은 프리엔제의 안젤리카 토너입니다. 5.5 pH에 맞춘 토너고요. 사용해봤을 때 정말 워터타입처럼 텍스처감이 묽고 향도 없고 그리고 색소도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향과 색소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투명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건성과 지성 피부 둘 다 강조드렸었던 히알루론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 히알루론 제품도 약간 또 바르는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또 설명을 하자면 엄청 복잡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제품 추천으로 해볼게요. 앰플앤의 히알루론산 앰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히알루론 제품 중에서도 고분자가 있고 저분자가 있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가 더 흡수가 잘 돼요? 라고 하면 쉽게 저분자가 더 잘 돼요. 근데 이 앰플앤 히알루론산 제품은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착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무려 7통을 비웠을 정도로 정말 애정했었죠. 그리고 히알루론 제품은 정말 꾸준히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뭔가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이거 앰플앤 뭔가 계속 베스트 제품으로 손이 계속 가는 제품이에요. 코스알엑스 하이드리움 트리플 히알루로닉 모이스처 앰플입니다. 제가 사용해봤을 때 꽤 만족스러워서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를 한 제품이에요. 뭔가 두고두고 쓰길 원하신다면 이 앰플도 괜찮고요. 다음은 건성과 지성 둘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앰플인데요. 바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입니다. 마데카소사이드와 병풀 추출물 둘 다 진정, 재생, 회복. 앰플 자체가 무겁지 않고 피부에 흡수되는 게 빨라서 기초 케어에 이거 항상 같이 사용을 해주고 꾸준히 사용을 해준다면요. 효과 잘 보실 것 같아요. 이 앰플은 지성이랑 건성 타입 딱히 피부 타입 타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장 무난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겔 크림이에요. 이 제품 딱 들었을 때 이거 지성 피부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샤 슈퍼 아쿠아 울트라 히알룬 크림입니다. 텍스처가 무겁지가 않아요. 정말 가볍고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도 빨라서요. 건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 이거 제품 사용해보면 꽤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용량도 꽤 많은 편에 속하는데 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오랫동안 써도 잘 안 준다는 게 약간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말 오늘 말을 많이 한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쉴 틈 없이 말하다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있을 것 같은 피부 고민을 어떻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 영상이었고요. 정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꾸준히 집에서 홈케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근데 말이 너무 많았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 혹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바로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